94세 여자 닭띠 사주 감정합니다. 김효연 을해월 병호일 신묘십니다. 경운수 3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묘 개미 갑신 을류 대운입니다. 병호일주가 닭띠 돼지 달 말날 토끼시에 태어났습니다. 병화 일주는 큰 태양 큰 불, 큰 용광로 이 불은 예의입니다. 예의.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이 병화가 불이 사주에 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토 자식을 낳았다는 토가 하나요. 재물을 낳았다는 금이 두 개. 남편을 나타내는 물이 을지에 하나가 있어요.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나무가 두 개예요. 그이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모생화 오행이 다 있어. 오행 산생 주루무체예요. 그래 사주가 좋은 사주야. 그리고 이제 격국은 편관격이에요. 해중에 무갑 임이 있는데 투관자가 없어. 그래 정기 임수를 편관을 격으로 합니다. 그럼 직업은 복잡한 대인관계, 청부업, 조선업, 건축업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여장부 사주요. 그리고 병호 이거는 양인입니다. 양인. 그 양인 내 남편 자리가 칼을 갖고 있어. 이 양인이라는 것은 형부를 맡은 사람인데 내 자체가 약간 파란만장해. 그러면 이 사주는 뭐 일단은 그 남편하고 조금 뭐 이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 병호 일주는 병호 일주 자체가 양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그 조산업이나 간호원 이런 것을 하면은 해소가 돼요. 이 사주 자체가 그리고 이 격국이 이제 편관격인데. 편관격은 권력을 부려서 이제 햄피를 빌어 약간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고 내 애인입니다. 애인 남편인데 애인 애인 같은 남편 그래서 군인 여장부 두모 이런 그 사주예요. 그리고 아버지 자리에 정인이 을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날 팔자, 큰일 날 팔자, 큰일 날 팔자다. 그리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할아버지 자리에 상관 정제가 있으니까 산액이 있는 사주예요. 유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부자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고 시주가 공망이 됐네. 자식 자리가. 공망이 돼 있으니까 뭐 여기에 이제 충이 돼 있어요. 충. 충 때려자 오히려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자리가 정제 정인인데 시어머니하고 뭐 억인 충돌인데 공망 되면서 오히려 괜찮아진 사주예요. 그래서 묘하게 또 공망 충도 돼 가지고 괜찮다. 그런데 이제 도화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일지가 도화고 시지가 도화야. 그런데 공망 됐으니까 다행히 전화 위복됐다. 도화 공망은 오히려 길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화가 제왕 도화야. 그이 사주는 미인 사주, 미인, 미인이다. 정인 정제 정관 정관이 도우면 이제 정화 개수가 도우면 굉장히 미인이 된다. 뭐 내년에 굉장히 미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인 사주입니다. 병호 병호는 병호일주 미인 사주인데. 요는 재주와 학식이 좋구나. 재주하고 학식이 좋습니다, 이 사주가. 근데 몸이 약해, 몸이 약해. 이 사주가. 사주 자체가. 역마가 있어요, 역마.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인다. 이 사주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사주가 좋아요, 나쁜 거 없어요. 근데 병신 합수가 되어 있어요, 이 사주가. 병신합수 격이 이루어져서요. 해월에 태어나가지고 그좀 비범한 사주예요. 근데 이게 섹스를 좋아하는 사주. 도화도 있잖아. 도화도 위험지합인데 약간 병굴한 경향이 있어요. 이 병신합수는
위험지압이에요. 큰 태양하고 작은 보석이 자식자리 합이돼 있어. 의포에 위험이 있으나 병불한 경향이 있고 성질이 잔인하고 섹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병화 일주예요. 뭐 김혜경이나 김건희 여사가 다 병화 일주잖아. 그럼 이 사주는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사모를 잘 쓰며 예의가 문란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섹스 많이 한다는 사주. 도화잖아, 도화. 양인 도화. 합돼 있잖아요, 합. 그러면 작년에 신축년에 머리를 잘 쓴다고. 이뭐 김혜경하고 김건희하고 똑같네. 김건희네, 김건희 사주가. 김혜경 비슷하겠네. 자, 53세부터 신사대운이잖아요. 그럼 뭐뭘 옷머리를 다 쓰는 거지. 머리 쓰다가 그냥 머리 집나겠네. 돈은 많이 돕니다. 돈은 저축돼. 사주는 성격이 조급하지만 자수성가에 이거 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사주는 많이 움직이는데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도화가 또 공망돼 있기 때문에 길하다. 그 공망을 또총 때리니까 오히려 더 길해진 거고. 아, 뭐하게 도화가 많아요. 예, 자자가 빠지고 다 도화야. 굉장히네 뭐. 무진장했네. 그래, 하여튼간에 이 사주가, 야, 이게 원래 추세계 망하는 사주, 공망되면서 오히려 대기란 사주입니다. 얼굴이 미인이고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그냥 대시해요. 월치가 편간이니까. 사주가 좋아. 나쁜 이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주에 병신 합수가 돼 있고, 간인산생된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귀한 사주야. 사주가 좋아.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도화가 이 굉장히 나쁜 도화이는데 공망되면서 오히려 대기를 해줬다. 자식 자리가. 그래서 병신 합수가 돼 있고, 신강신약을 보면은 해몸이 삼합이 되어 있어요.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력이 좋은 뭐 금수를 쓸수 있습니다. 금수. 병신 합수 돼 있다. 해몸이 삼합이 돼 있다. 오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식신을 쓰는 사주입니다. 식신. 월지편간이니까 칠살이에요. 그래서 뭐 간인산생 됐는데 해몸이 삼합됐기 때문에 편간이 합이 돼 있어. 그래서 뭐 그게 신약하지는 않아요. 겨울에 오전에 태어났다. 약간 병신 하수되면서 약간 신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금이 을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인 상관, 상관이 있어서 정인이 있으니까 사주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미인 사주고. 야, 용신은 뭐 사주도 중화돼 있고 대운도 뭐 중화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면 80세까지는 굉장히 대기를 한 걸로 나와요. 병화가 천간에 을목 병신. 너무 중화가 돼서 일단 월지 병화 식신을 토를 쓰는데 사주에 일단 대운을 보겠습니다. 뭐그 해유가 천을 이인이죠. 사주가 너무나 좋아요. 천을 이인이 두 개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연지 천을기인, 을지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혼성을 길하게 만들고, 신이 도와주는 사주예요. 해몸이 삼합이 되어 있어요, 천을기인이. 그래서 늘리 사회에 신용 있고, 출세가 바라는 사주예요. 굉장히 이 사주가, 알고 보면 좋은 사주예요. 이제 격국은 편관격인데, 여장부예요, 여장부. 여장부인데, 이제 편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병호일주죠. 그래서 남편과 이별 수가 있는데 첩이 되거나 간호원 또는 조사원이 되면 면해요.
이게 무어, 병어, 이거 양인이에요, 양인. 내가 칼을 잡고 있는데 병간이도 왔어요. 그래서 예장부 사주요. 그래서 양인 병간이 있으니까 뭐 조금 뭐 사주 자체 병신 합수가 돼서 좀 비범한 사주예요. 목화가 그래도 병신 합수. 겨울에 뭐 태어났으니까 합격이 형성되고 그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병간이 합이 돼 있고 부귀한 사주예요. 병간은 여자에게는 남편을 뜻하고 남편 남편의 애인 금병 왕강 투쟁 성급 흥포 고독인데 사람에 따라서 근력을 믿고 근력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크게 대부하는 사주야. 이 사주는 크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할 팔자예요. 문장을 이름 날리고 사주가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간에 합이 되었으니까 칠살에 합이 되었으니까 괜찮은 사주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천을기인도 있고 뭐 도화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미인이고 여장부고 여장부 사주예요. 자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부간 판검사 술도네. 자, 운동선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인. 자, 대운은 1세부터 12세 병자 대운이에요. 비견 정관이야. 신앙하고 관록이 도왔으니까 초년부터 운세가 되길래. 이 사주는 금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금이요. 세나 토 금수. 신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해몸이 삼합이 돼 있고 이러니까. 병호 일간이니까 양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수그 갈육이에요. 금 세는 그 재물입니다.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 시옷지옷 쌍지옷이 되기라고 물은 수는 내 갈육 남편이요. 수는 숫자 16, 검정색, 겨울, 북쪽, 미음비읍이 되길 합니다. 그리고 초년 때문에 12세부터 일찍 이 사주는 대박 나는 거예요. 정관이 도우면서. 자, 13세부터 22세 정축 때문은 급제 상관이야. 요 대운은 좋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재물이 좀 들어오네. 재물 창고니까. 그리고 23세 무인 대운이 식신편간이요. 식신편인. 안 좋은데, 밥그릇이 깨지니, 인후술 하국되면서 결혼은 있습니다. 괜찮아집니다. 괜찮아집니다. 비견 식신으로 변하니까. 운성이 합되면서 변했다. 대기라고 33세 김묘대운도 상관 정인이네. 요 대운에 도화대운이에요. 대박나. 대박나. 그리고 갈로군은 42세까지 일찍 도왔어요. 갈로군이 뭐 52세까지 도왔어요. 23세부터 갈로군이 52세까지다. 대기를 하고, 명예가 대기를 했고, 자, 43세부터 이제 재물이 도웁니다. 43세부터. 경진 때문에 큰 재물이 도와요. 식신, 편재, 큰 사업을 하는 운이 도왔어요. 큰 재물, 덩그리가 도왔다. 진유육합되면서 43세부터 재물 덩그리가 도왔어요. 52세까지. 지금 54세인데, 자, 53세 신사 때문이요. 이 대운이 재물되기를 합니다. 62세까지 정제 비견이다. 사유초 삼합되니까 재물이 되기를 하다. 부모는 뭐 부모 자리 충대니까 풍파가 있고 쓸데없이 남의 걱정을 하지만은 이 대운이 신앙하고 제왕해서 머리를 많이 씁니다. 삼보를 잘 써요 이 사주가. 머리를 써갖고 재물을 만듭니다. 53세부터. 꽃뱀. 약해. 김혜경 여사가 머리 잘 쓰겠네. 머리를, 돈 벌려고 머리를, 작년에 신축년에 재물 덩그리가 도오죠.
그 남편 자리나 안 좋았다. 자, 원래는 남자 인연이 좋아집니다. 남자 인연. 자, 53세부터 62세 사이. 재물이 많이 도와요, 재물이. 얼굴이, 정관, 정관. 정관 도우면 더 미인이 되는데. 내년에 미인이 되겠네. 자, 62세까지 운세는 되길래요. 나쁜 거 없어요. 신앙하고 제왕에서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53세부터. 자, 63세 임무대운은 편간 급제예요. 도화대운이 인기가 많아. 63세부터 남자가 도움, 남자. 갈록을 먹을 수 있어요. 자, 73세 개미대운은 정간 상관이네. 이 대운에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83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요. 편제네, 편제네. 그래도 괜찮겠네. 93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재물이 도우지만. 자, 원래 이민년은, 편간 편인이에요. 인후술을 하고 되면서 남자하고부터 2월달부터. 작년에 재물을 많이 만졌다니까. 머리를 써갖고. 온 머리를 다 썼겠네, 작년에. 사물을 써갖고. 뭐, 섹스도 좀 하고. 이 사주 자체가 섹스를 좀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도화가, 미인 사주, 미인 사주. 남편하고 이별 수가 있는데, 간호원, 첩이 되면 괜찮아, 첩. 첩 되면은, 첩으로 들어가면은, 면합니다. 첩이 되거나, 간호원, 조사논이 되면 괜찮아요. 간호원 되면은 대박, 이별 안 합니다, 간호원 되면은. 자, 원래는 남자가 도와요, 남자. 인호술 하고 되면서 남자하고 인연이 있어요. 내년에도, 내년은 내 남편, 원래는 애인이 도웁니다. 내년은 내 남편 도와요. 원래는 편간 편이 인호술 하고 때 운세는 괜찮아요. 자, 내년에는 정간 정인이요. 내년에 굉장히 좋네. 내년에 모든 일, 원래보다 내년이 좋아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내년에. 그리고 원래 2월달부터 이제 남자 운이 있는데 합되고, 자, 3월달에 이루어집니다. 3월달에. 정묘월에. 그리고 이 사주는 뭐 자, 봄에는 어머니 운이고, 여름에 5, 6, 7월 달은 형제 동료 운이에요. 자, 7월, 자, 8, 9, 10월 달 양력으로 10월 달 재물 운이 도와요. 11월, 12월은 갈록이 되기를 하다. 그래서 원래 운세는 인후술 하국이 합되면서 되기를 한데, 편간 편인 외국을 병력이 됩니다. 외국을 병력이 된다. 그러면 운세가 괜찮아집니다. 외국을 병력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뭐 편인이 도왔는데 합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개운법에는 오히려 시력이 나쁘면, 지금은 병신 합수되니까, 뭐, 남쪽 방향이 좋고, 괜찮습니다. 어느 방향이. 시력이 나쁘면, 목화 방향이 좋고, 남쪽이 좋고, 눈이 좋으면, 북쪽 방향이 좋은데, 개운법에는 이제, 봅시다. 반환살 방향이 좋은데, 자, 닭띠니까, 북서쪽이 반환살 방향, 길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잠자리 방향, 피해야 할 북쪽이 좋은데, 피해야 할 잠자리 방향은 69년생이니까, 그 방향으로 자면은 잠이 안 옵니다. 69년생. 북동쪽으로 자면 안 되네. 북동쪽으로. 북쪽이나 동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자야 됩니다. 남쪽으로 잠을 자면은 되길 합니다. 그리고 뭐 천을기인이 있어요. 사주에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뭐 항상 신이 도와줘요. 돈을 벌고 하면 뭐 사주가 굉장히 좋아. 연지에도 천을기인이고 뭐 월지에도 천을기인이고 남편 되게 있어요. 남편이 대장부예요. 대장부. 사주도 여장부 사주입니다. 그래서 자식 자리 공망인데 충대에 있어요. 충대에 오히려 대기를 하다. 해유가 천을기인이죠. 이 천을기인이 두개다 있어요. 해모임이 삼합되어 있다.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천덕기인이 있네. 천덕기인 다 있네. 천을기인, 천덕기인 다 있네. 월덕기는 천덕기는 천을기인 있잖아.
그럼 이 사주는 좋은 사주죠.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에요.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아버지가 뭐 학문을 하고 어머니는 관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고 좋은 사주입니다. 역마가 있잖아요. 역마가. 그럼 많이 움직이잖아요. 도화가 있잖아. 양인 도화니까 제왕 도화니까 얼굴이 미인이죠, 미인. 근데 첩이 돼야 남편하고 입을 수가 없어요. 고신살이 있네. 타령이 나가지고 조금 이래. 남자들하고 많이 사귀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타령에서 남자를 만나는 사주. 갑우살은 없습니다, 갑우살.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